저희는 지금 요코하마에 있는 아카렌가 소코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푸드코트도 있고 여러 가지 쇼핑할 거리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요코하마의 핫스팟이에요. 핫스팟. 요코하마에서 가장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라고 해서 저희도 한번 놀러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잔뜩 즐기고 많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열심히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싫어요. 싫어요? 네. 네,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들? 네, 네 가봅시다, 여러분. Let's go. Let's go. 들고 갈게요. Let's go to the sunrise. 우와, 완전 시원해. 일단 들어오자마자 식당이 있고요. 사람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윤 씨 오늘 저랑 다니시죠? 좋아요. 투 윤 클러스 좋습니다. 지금 뒤에 여기 어딘지 너무 몰라 하고 지금 막 낯가리고 있는 연우입니다. 그래요? 연우요. 네. 오세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네, 지금 둘이 비밀 연애 아주 달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보이지 말라 했잖아 이런 거. 아 미안해 자랑하고 싶었어. 와 나 오늘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항상 그렇게 생겼습니다. 야, 오늘은 좀 더 둥글둥글해요. 진혁이 사이즈네요. 진혁이 사이즈입니다. 진혁이 사이즈. 진혁이 항상 집에서 저 정도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2층? 맞아. 아 2층 아니? 야 젤라또 젤라또. 젤라또. 여러분들 여러분들 팀장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셔가지고 젤라또를 먹으려고 합니다.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계란. 맛 두 개래 맛 두 개. 아 맛 두 개 골라야 돼요? 네 저는 체리랑 스트로베리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크 앤 스트로베리 했습니다. 저도 밀크 앤 스트로베리로 가겠습니다. 왜 따라하시죠? 따라하다니 제가 원전이에요. 네 원전. 형 원전. 네 원전. 아 옷에 손 넣지 마세요. 아 싫어요? 아 왜 이래요? 근데 뭔 상관이에요? 제 거라고요? 제 건. 자 제 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비주얼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체리. 먹어보겠습니다. 그다음 딸기. 굉장히 성공적인데요? 꼭 한번 먹어보세요, 젤라또. 윤이 형! 자, 밀크 앤 스트로베리가 나왔습니다. 먹어볼게요. 자, 저희는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라또는 다 먹었고요. 젤라또 어떠셨어요? 실은 나왔어. 가차 엄청 많은데? 하나 하고 싶은데? 포켓몬 가차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넣었습니다. 바로 뽑아볼게요. 뽑고 싶다. 오 피카츄 나왔어! 에이? 완전 럭키 윤이잖아. 연우 형 뭐 하고 싶어요? 오케이 넣었습니다. 시나몬 연우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우야지 우야지. 나는 이거 파우치 할게 파우치. 제발 보내가지 마. 진짜? 제발 나 시나몬. 저 소원 빌고 있어. 시나몬을. 자 뽑으세요. 내가 봐줄게. 한번 봐요. 보여주세요. 지영 씨 하나 안 뽑아보실래요? 저 뽑을래요. 여기 300엔이 있거든요. 햄스터 귀여울 것 같은데. 햄스터 해볼게. 무슨 햄스터를 뽑고 싶어요 이 중에? 흰둥이가 귀여운데. 흰둥이. 자 여러분 흰둥이 나왔어요. 진짜? 야 운 좋다. 이거 시나몬을 넣었으면 얼마나 귀여웠을까. 근데 꽤나 크다. 그니까 시윤이의 가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 친구 뽑으려고요. 네 예, 잘 어울려요. 시윤이 같은 강아지를 뽑을 수 있을지. 완전 둘러싸여 있어요. 베일에 감싸있어요. 과연 상당히 메롱하고 있는 킹 맞는 친구가 나왔어요. 살짝 요다 닮기도 했고. 100원짜리 없나? 100원 남는데? 300. 100엔 있어요, 100엔. 400이야, 400. 난 이거 알고 시나몬을 제발 오늘 가시마스. 나 금손이야, 나 흰둥이 뽑았어, 흰둥이 뽑고 싶어. 알겠어. 자, 등 돌아. 오, 야. 야, 오! 하얀색이야, 하얀색. 제발. 제발, 시나몬을. 키티고요.
아니잖아 이거. 저도 하나 뽑아볼게 마지막으로. 어, 얘 귀엽네. 제가 보여줄게요. 울어요 실제로? 우와 귀엽네. 마지막 200엔, 200엔 쓰실 분? 저 도전해보겠습니다. 야무진 거 하나 뽑아봅시다. 어, 근데 귀엽긴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애들이 이렇게 녹았어요. 저는 400인데요. 연우 형 닮았는데? 살짝 연우 느낌이다. 저희는 이제 다른 건물로 이제 넘어가서 또 쇼핑을 해볼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진짜 더워요. 오, 바람이 뜨거워요. 제가 최근에 나시 입은 그 사진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진짜 견딜 수 없을 만큼 덥습니다. 이거 위버스에서 팬분들이 옷 입혀주시던데요. 맞아요.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요. 저도 노출할 수 있죠 여러분? 아니라고 하셨어요. 팬분들이 형은 영원히 귀여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어, 형도 샀어? 뭐 샀어? 이걸로라도 풀었네요. 네! 저희는 아카렌가 창고를 다 돌아왔는데요. 이제 다음 장소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고! 더워. 이 나무를. 야! 와우. 여기 어디죠? 여기는 네. 덱스도쿄 비치입니다. 약간 일본의 레트로한 감성을 담아놓은 곳이라고 해요. 바로 가봅시다. 렛츠고. 좋습니다. 이키마쇼. 와, 여기는 되게 크네요. 와, 이야. 와, 오락실도 있고, 가차도 있고. 네, 여기가 진짜 완전 레트로 느낌이라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 그러니까 추억 회상되는 느낌? 이거,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심판이잖아. 자, 장진혁 씨 잘 하실 수 있나요? 와! 호빵맨. 호빵맨. 잘 치는데? 못 따져. 저 캐릭터, 혓바닥 캐릭터 밑에. 우와! 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 뭐야? 못 따져. 토이풀. 아! 지금 3개 뽑았어. 진짜? 지금 엄청 많이 뽑았어. 3개 뽑았다고? 아, 이런 문방구 같은 느낌 엄청 많네. 아, 오랜만이다. 얘 여기서 뭐 사이게 또 있지 않을까?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만 사야겠다. 핸드폰에 넣어야겠다, 이거. 약간 쿠로미 버전 시나몰롤이에요. 이거 하나 다시 겟해보겠습니다. 제 핸드폰 뒤를 장식할 거거든요. 제 핸드폰 뒤를 보여드리자면요, 여러분. 짜자잔. 요렇게. 요 친구를 요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달고나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과연 어떤 모양이? 와우. 이거 할 수 있나요? 나 아쉬우니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럴 것 같았어요. 가운데 부분이 너무 얇습니다. 진짜? 아, 이거 아니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걸로 아쉽다는 다음 기회. 자, 뽑아봅시다. 자전. 그거야? 이거야? 이거야? 저거다.
뭐 좋은데? 뭔가 좋은데? 크기다가 젓가락이었어요. 현민이 형 제발요! 이거다. 뭐야? 시윤이 가, 시윤이. 시윤이 렛츠 고. 시윤아, 검 뽑아줘. 아. 오오오, 뭔가. 선글라스. 선글이 됐을까? 와, 신기한 선글라스네. 유니 뽑았어요, 유니. 감사합니다. 와, 시윤이 선글라스 뽑았네. 시윤이 전용이죠. 야, 시윤아. 자, 럭키 가이자. 우리 팀 럭키 가이자. 군부모 담아놓으면 될 것 같아. 군부모 담아놓으면 될 것 같아. 어? 이게 담으라고 하는 거 같아. 아, 진짜. 저기 재밌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누가 이기나 보자. 언제 시작이야? 마지막 날이어서 살짝 이렇게 놀러도 다니면서 좀 관광을 해봤는데요. 맞아요. 이제 방금 갔던 곳이 살짝 레트로한 감성이 되게 많은 곳이라 약간 뽑기도 많았고 가차. 이것도 다 뽑으신 거잖아요. 네. 사격도 하고 사격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촬영을 핑계로 이제 좀 많이 논 것 같아서 재밌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일본을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우어데이즈가 일본을 접수하는 날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우어데이즈 멈추지 않습니다. 나우어데이즈 파이팅!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드릴까요? 오케이. 지금까지 나우어데이즈였습니다. 안녕.